지리야, 아빠 뭐해? 아빠 뭐하는 거야? 응? 지드? 안녕하세요, 독일 연기자 승입니다. 앞에 한 10초 정도 노출됐던 고양이 친구는요, 서울에서 제 지금의 와이프가 키우다가 이제 저와 와이프가 이제 독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같이 와서 10년 동안 이제 독일의 유러피언 고양이로 같이 지금 쭉 지내고 있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약간 느릿느릿한데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고양이 두 마리 중에 한 놈이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독일에 정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인 언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독일어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딱딱하다, 복잡하다. 근데 일단 독일어의 경우에 한국에서 이제 한국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들어가, 요즘은 더 빨라졌지만 중학교 때부터 해서 거의 10년 이상을 영어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이 그렇게 어려운 언어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영어를 좀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하셨던 분들이 좀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뭐 동사의 후치다. 저 세대가 조금 좀 전이라 이 옛날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동사의 후치, 동사가 말 그대로 뒤로 넘어간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셔서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만 좀 적응을 하시면 조금 쉽게 적응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독일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한국에서 공부를 하냐, 아니면은 뭐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냐, 요 말씀을 드리기 앞서 이제 주변 분들이, 한국에 이제 계신 주변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뭐냐면 유럽인데 특히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많이 사는데 영어로만 살 수 있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영어, 뭐 물론 제가 설명드리는 기준은 뭐 주재원 분들이 독일에 오셔서 한 4년, 5년 정도 있다가 돌아가실 어떤 그런 계획으로 들어오셨다가 잠깐 들어오시는 경우는 영어만 쓰시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직장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직장의 어떤 브랜치격으로 해가지고 독일에 완전히 정착을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은 영어만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참고로 2012년에 제가 들어오고 그리고 2013년에 이제 제가 조금 자리를 잡은 다음에 2014년에 당시 제 와이프가 이제 독일에 들어왔을 때 와이프는 독일어를 단 한마디도 할 줄 몰랐어요. ABC도. 근데 독일에 이제 그 학원을 등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원에 어떤 등록자 그 예약이 굉장히 밀려서 한 3개월 뒤에 등록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와이프가 뭐 영어는 조금 할 줄 알았으니까 마트에 가서 영어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했는데 어느 날 마트 계산대에 있는 아줌마가, 이런 독일 아줌마였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대요. 뭐냐, 뭐 독일어로 얘기하면 Du musst Deutsch sprechen, weil hier Deutschland ist. 이게 무슨 말이냐, 너 독일어 해야 돼. 여기 독일이야. 여기서 왜 영어, 뭐 이 다음에 또 줄줄줄 얘기를 했지만 약간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츄에이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처음으로 저희 와이프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독일에도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여러 이제 선진국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뭐 백화점 아니면은 큰 어떤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집결하는 어떤 그런 관광지 이런 데는 영어 잘 해요. 그런데 뭐 이런 동네 마트나 아니면 동네에서 돌아다니거나 어떤 곳을 갔을 때 아직까지 독일이 굉장히 언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교육이 되게 발달돼 있고 하지만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 맨 처음에 오실 때 아, 나 영어만 해갖고 독일에 가야지? 이거는 결국은 독일에 와서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면 독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독일에 와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더 이방인으로 느껴지고 자칫하면은 그런 어떤 제가 그 저희 와이프가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자주 겪으면서 오히려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아마 독일어를 하냐 안 하냐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독일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어떤 그런 이미지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독일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을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는 대학교 때 독일어 전공을 했어요. 뭐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아 독일어 전공, 영어 전공했다고 해서 잘해? 뭐 아닙니다.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전혀 다른 분야의 직장생활로 한 7, 8년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알고 있던 독일어도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독일에 오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독일어의 어떤 감을 익히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강남 비싼 유명한 독일 어학원에 가가지고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독일어 연수를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이후에 독일에 들어와서 독일 어학원에 들어가서 인텐시브 코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뭐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 코스보다도 훨씬 효과가 없었어요. 5개월 동안 공부해서 독일에 와서 한 얘기는 고작 I am 인수, I am a student 영어로 따지면 그런데 독일에 와서 독일 학원에 등록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독일 오직 독일어로만 진행된 하루에 한 5-6시간 그 코스를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일어로 물어봤을 때나 제가 독일어로 할 수 있는 감이 굉장히 빨리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아 주입식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보다 단기간에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일에 들어오시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한국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독학으로 아 알파벳은 이렇게 읽는구나 정도만 공부를 해서 오신다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유럽 어떤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아 영어로만 살 수 있겠네? 아닙니다. 영어로 살기에는 세계 어느 나라든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영어권이 아니고서야 그 나라의 언어를 기본적이라도 하셔야 살기 편하고 스트레스 덜 받고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모쪼록 독일 정착을 위한 준비를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뿅!